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그대로 연속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S-CAT 설치들 하셨죠? 설치하셨으면은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있네. 다시 빠져나갔어. 봅시다. 핑 채널 그리고 유저 소켓에서 얘는 일단 지워놓고 서버를 먼저 구동합니다. 서버 구동한 다음에 현재는 유저 소켓에서 핑 채널만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핑 채널은 이렇게 토픽, 조인 토픽, 토픽을 잘 보시면 토픽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걸 좀 앞에 언더바가 있어요. 그죠? 왜 언더바를 해뒀는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핸들링에서 핑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주석으로 좀 현재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먼저 WS-CAT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자는 거죠. WS-CAT 접속됐죠?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하고,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니까 서버는 이렇게 데이터를 리플라이 가져온 거예요. 그죠? 뭐 숫자가 11 있고, 그다음에 핑 있고, 빙스 조인 있고, 대답 받는 거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리스폰스 오케이. 조인이에요. 먼저 조인하겠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데이터를 또 다시 한번 보내보죠. 그러니까 또 다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핑해서 퐁이 날라왔어요. 그죠? 여기 퐁 보이죠? 핑퐁 날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 1이 뭐시고 두 번째 1은 뭐시고 핑은 뭐시고 요건 뭐시고 다섯 개 날라갔잖아요. 이번에는 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얘는 모시고 얘는 모시고 하는 것인데 좀 이따 하나씩 볼 겁니다. 어쨌거나 얘는 지금 채널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픽 이름이죠. 토픽 이름이고 얘는 이벤트 이름이에요. 둘다 핑으로 돼 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얘는 핑 채널을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핑 채널이 어떤 채널이에요? 바로 요핑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겠다는 거고 해서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핑 있었죠? 두 번째 핑이 부분입니다. 얘는 이벤트 이름이에요. 이벤트 이름이 핑입니다. 요 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날라간 거 요만큼 날라왔잖아요. 날라간 게 여기서 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깔끔하죠? 자, 그리고 코드 1000번으로 디스커넥트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화가 없었으니까 자동으로 끊긴 겁니다. 그죠? 1000번은 정상적인 종료예요. 혹시 정상적인 종료 요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요거 구글링 하시면 바로 또 바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괜히 접속이 끊겼게 뒀거나 다시 한번 살려놓을게요. 다시 커넥트하고 다음에 조인도 물론 해야 되겠고 조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피닉스 조인 됐어. 오케이. 갑자기 제가 뭘 잘못 넣은 게 있었나 보군요. 그래서 그러네요. 엉뚱한 걸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우고 여기서 핑스 조인 복사하고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핑 2를 보낼 거예요. 핑 2. 핑 근데 핑 2를 우리가 다루는 코드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없는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피닉스 에러가 뜨는 거죠. 피닉스 에러가 뜨면서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가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으면은 얘는 죽습니다. 프로세스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프로세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죠. 다시 살려가지고 드라는 방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다이나믹 토픽 네임이에요. 다이나믹 토픽 네임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요것이 토픽 네임이었잖아요. 그죠? 요거 토픽 네임이고 얘는 이벤트 네임이잖아요. 그런데 토픽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결정해 보자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결정한다는 말은 실시간으로 토픽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두 번째 얘예요. 얘를 살리고 빠져나와서 다시 서버를 구동시키고 이번엔 얘입니다. 예, 토픽 이름을 다이나믹하게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 다이나믹하게 구성하는 얘를 처리하는 모듈은 똑같아요. 위에 있는 핑 채널과 그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의 채널 모듈이 여러 토픽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 하나의 기본적으로 basically one socket. Socket can manage several channel. 그죠? 그리고 하나의 채널 모듈입니다. 채널 모듈 can manage several topics. 그죠? 여기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핑 채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이 여기 있는 이 핑이라고 하는 주제도 다루고 얘도 다루고 그죠? 얘 채널이잖아요. 얘 채널이고 채널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several topic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one several channels 그죠? 하나의 채널 모듈이 여러 개의 채널들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는 채널 좀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소켓에서 유저 소켓 다시 유저 소켓 유저 소켓 하나의 소켓입니다. 하나의 소켓에 이렇게 요 채널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또 요 채널도 지정을 했어요. 두 개의 채널이 있죠.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개의 채널인데 이 두 개의 채널을 처리하는 모듈은 같은 모듈을 채널 모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채널 모듈이 여러 개의 채널들을 지원할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얘는 다이나믹이잖아요. 다이나믹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들은 무수하죠. 무한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채널 모듈은 무한히 많은 채널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지정을 하느냐 하니까 바로 소켓 모듈에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을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아, 좀 적고 보니까 뭔가가 좀 2% 부족하게 적혔어요. 그죠?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소켓 모듈입니다. 하나의 소켓 모듈은 여러 채널 모듈들을 관리를 하고 그죠? 하나의 채널 모듈은 여러 개의 채널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핑 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접속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핑 와일드 지금 와일드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미스 조인 그리고 또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핑 와일드에 이번에 핑이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퐁 날라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채널들을 핑 채널이 핑 채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이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채널은 하나의 채널 모듈이 하나의 채널을 지원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놔야 겠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basically one socket 혹은 소켓 모듈, 소켓 모듈, several 채널 and 채널 모듈, 그죠? 여러 개의 채널과 채널 모듈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정의하고 and 그리고 하나의 채널 모듈, one 채널 모듈입니다. can support라고 해야 되나? support, support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그죠? support, numerous, several, 혹은 infinite, 무한히 많은 채널, or topics,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유저 소켓에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채널 모듈은 같다는 거죠. 모듈은 같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무한히 많은 채널들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의 이 한 문장으로서. 그죠? 이 와일드 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이나믹하게 생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이어서. 그리고 와일드 채널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채널의 패턴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채널의 패턴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뭐, 예제를 같이 한번 보죠. 채널. 와일드 카드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와일드 카드 채널을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보시면 이제 와일드 조인해서 와일드 돼 있고 넘버가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 그러니까 채널 이름을 패턴 매칭해서 채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넘버를 numbers collect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얘가 true가 되면은 얘를 호출하고 아니면은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죠? numbers collect는 뭐냐? 이게 numbers collect입니다. 내용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뭐 봐서 만약에 b가 a 곱하기 2이면은 그러면 true를 하고 안 그러면 false라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while에서 1하고 다음에 콜론 2잖아요. 그죠? b 2죠. b가 2고 a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2가 1의 두 배 맞죠? 그러면은 join이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 이름 토픽으로 토픽 이름의 조건을 걸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채널들만 생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기술은. 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먼저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서버를 돌리고, 자,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response에서 unmatched topic, L입니다. 안 되는 걸 어떻어요? 1, 2. 왜 안 되죠? wild 1, 2. 2가 1에 곱하기 2. 두 배 맞지 않나? 1, 1. 빙스 조인.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코드를 잘못 봤나요? 그래서 b가 a 곱하기 2면 true. true. 그러니까 ok, socket. numbers 맞는데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wild 혹시 이걸 안 살려놨나요? 어디 갔나요? 아, 그러네요. 얘를 지금 안 살렸습니다. 얘를 살려놔야 되겠네. 자, 지우고 다시 서버를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와일드카드 채널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 모듈이 요 채널들을 지원하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죠? 다시 복사를 해서 커넥트하고 이번에 넣어보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다. 리플라이 오케이 됐죠. 그죠? 조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핑도 했을 때 핑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죠? 핑퐁. 그런데 만약에 와일드 1, 3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 3 하면은 에러가 뜹니다. 됐어요. 이해되시죠? 요게 조건을 걸어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에서 T1, T2 해서 만약에 여기에 팀 이름을 넣고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 이름을 넣고 해서 특정 팀에 속한 특정 유저만에게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저에게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죠? 지구상에 75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75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1년의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거 아니에요? 광고주, 광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은데. 자, 그게 채널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수신할 사람 75억 인류 중에서 매우 특정해서 한 명만 딱 골라서 그 사람에게도 메시지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인 75억 인구 중에서 한국인이고
한국인 중에서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매킨토시 맥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맥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엘릭스 언어로 코딩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요구 방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